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루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각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조성하심으로써 창세로부터 종말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친히 화육 강세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심으로써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던 자로 하여금 이 구세주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여전히 본성이 연약한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서 주께 꼭 메워주시고 자주 실족할 때조차 이미 한번 언약의 인을 받은 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 제단을 통해 우리 마음에 천사들의 찬송가를 가르쳐주시고 이 성일에 사신 하느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저 천상교회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원래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저주에 사로잡히던 자들에게 거듭난 생명, 구원의 생명, 천당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친히 지신 주님,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새 생명의 은혜와 복을 거저 누리게 하시는 무한한 사랑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온갖 마귀의 시험, 마음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악천고투하던 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저지른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당신의 보혈로서 깨끗이 대속해 주시고 이 장망생의 온갖 고난 때문에 나무에게 눈물을 흘리며 겨울에 눕혀 빠져 어쩔 줄을 몰라 할 때에도 우리 손을 친히 붙잡아 그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영원한 안식의 날을 향해 다시금 벌떡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비록 우리의 이 남은 인생 여전히 괴로운 날과 기쁜 날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반일에 이미 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광야 행로가 아직까지는 멀고 험할지라도 이처럼 우리의 구원주를 같이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끝내 저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리까지 꼭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특권적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에 있는 소돔성을 향해 자꾸 돌아서려 하는 육신의 유혹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음명을 기억하며 단호히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 염치 없는 죄인조차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더욱 경건 생활의 진보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지난 여름을 통과하는 중에 경영의 권속도를 무대 중에도 건강하게 또 많은 행사와 여행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한 계절이 끝나는 시점에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반기의 축복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평생교육원 성경아카데미 과정 가을학기가 시작되겠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제 열매까지 자신의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 거두는 큰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학기에도 월요일과 화요일 밤마다 수고하실 모든 교수님들에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금주 화요일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2학기가 개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 이름의 은총을 따라 설립되어 지난 봄에 첫 학기를 큰 은혜 가운데 출범한 이 선지학교가 이제 본격적인 발전의 궤도에 오르게 하시고 수고하실 총장 목사님이와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강권적으로 권념하시며 후원하는 교회들과 성도의 기도와 헌금 또한 풍성히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9월 초에 시작될 경영어린이 서적입반과 경영어린이 문화교실 및 부부 성경공부반과 모세대학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또한 많은 주교 학생들과 성도들이 참여함으로써 구령운동과 성화성장에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공산 독재자의 핵 위협 아래에서도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형편이지만 오직 아직도 남아있는 의인 시민을 보시고 우리 조국의 안보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압제와 고통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제약의 성도들을 하늘의 전능자께서 친히 권념하시고 해방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올리고 있는 우리의 주일 예배와 영아, 유치,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 교단과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오대양육대주의 선교지와 땅끝까지 이르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참으로 사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모든 경건한 아브라함 자손들의 제사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8장과 29장 전장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제가 29장 39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별님과 별님 교사, 학부모와 후원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2017년 1학기 신입 별님에게 별배지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 선풋살 준결승 경기는 화곡교구가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에 7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올스타 경기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성경아카데미가 8월 28일에 개강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총 15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미리 살펴보시고 수강신청 기간에 담당교육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경향아카데미 부부성경공부와 모세대학 가을학기 개강 일정은 교회보 2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어머니교회인 본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에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6,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선지 생도들을 위해 해마다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도회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은 오는 화요일 개강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별들의 학교 후원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8에서 7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 2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 모임, 남녀전도회 연합회 올예회,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친선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올예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감사 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교단 총무와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출 목사님의 설교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경향여성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경향학원 운동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보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왕이나 사령관이 의뢰 부하들을 정렬시켜 놓고 일장 훈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곧 자기 군대의 살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그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함입니다. 사실 유능한 지휘관은 특히 전력에 있어서 적군에 비해 열세했을 때조차 강력하고도 감동적인 훈시 한마디만으로도 휘하 군사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앞장들에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 동쪽 입구에 해당되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마지막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복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모세의 뒤를 이어 그들을 이끌어갈 후계 지도자도 미리 임명해 두었으며 제2차 인구조사를 통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눌 기준까지 미리 확정해 두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훈시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과 29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1장 훈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의외로 그것은 우선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용감히 싸우라라든지 이번 정복전만 끝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따위의 흔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게 이런저런 재물을 꼭 바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는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시점에 이를 때나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 차례 반복 강조하시고 때로는 계정 첨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오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주제로 그들에게 훈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곧 그들이 누리게 될 새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요 결정적인 요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예나 지금이나 축복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라면 꼭 명심하고 시행해야 할 헌금 생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헌금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바치는 것입니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그러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3절 이하에 기록된 것은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번제의 대표적인 제물은 아침 저녁으로 각각 한 번씩, 즉 하루에 두 번 드리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전형적인 희생 제물이었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자라면 그런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곧 신약시대의 영적 상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당신께 바쳐야 할 제물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라는 1인칭 소유격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으며 특히 제일 첫 번째에서는 그 네라는 말 외에 다른 아무 수식어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그 의미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할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바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내 음식인 화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이란 것을 먹는 당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수셔야 살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음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심으로써 재물이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꼭 받으셔야 할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두고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음식 냄새를 맡게 될 때 만족스럽고 꽃의 냄새를 맡게 될 때 절로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들이 재물을 태워 올리는 그 향기를 지극히 기분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한 스스로 기뻐하시기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것인 줄을 깨닫게 되면 그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오직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에게서 헌금 생활이란 그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생활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그날부터 평생토록 자동적으로 따라와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가들게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세상 사회에서의 기부금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무서에서는 신자가 교회에 헌금한 것을 그런 명목으로 처리하면서 감사의 혜택을 주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기독신자 본인은 헌금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부하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래는 다 내 것인데 내가 특별히 마음을 써서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생생내며 갖다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대기업 회장들이 대통령께서 좋은 일을 쓰시라고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정치적 기부금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따름입니다. 아니 보다 은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해진 예물들을 가리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자세가 우리로서는 정말 황공무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할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헌금도 참 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처럼 내 소유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을 내 것이라고 구분해 주시면서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재물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2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좌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안식일과 초하루라는 절기에 드릴 제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주일 한 번씩 그리고 매달 초에 한 번씩 드리는 정기제사의 제물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후에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 주신 구원 역사를 함께 감사드리는 날로 지킨 대표적인 절기였습니다. 초하루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루하게 지켜졌으며 특히 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기절기를 지킬 때의 예물은 앞서 나온 상번제의 제물보다는 그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달라진 제물의 양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언급된 것이 바로 10절의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라는 말씀과 또 15절에서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특별 예물 중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 중복되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복된다고 해서 한쪽을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매일 어린 양을 상번제의 제물로 이미 드렸다 하더라도 안식일이나 초하루의 특별 예물로 또 어린 양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드린 상번제의 제물로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따로 한 번 더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안식일과 초하루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다른 특별 절기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 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13절에서 무교절 절기에도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라고 했고 77절의 경우에도 31절에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29장에 이어지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경우에도 각각 똑같은 언급, 즉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어김없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의 양은 상번제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빠짐없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다른 특별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그날 상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 예물 또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안다면 얼마만큼 바치하는 것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조금이라도 빠짐없이 다 바쳐야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는 헌금의 양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직접 본 일인데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월 소득에서 자신의 10분의 1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11조를 한꺼번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떼어 매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 또는 특별 헌금들을 내는 것입니다. 즉 한 달 동안 그 11조 액수 한도 내에서만 이리저리 나누어서 각종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 헌금을 하는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 헌금이나 추수감상금 같은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 날에 오늘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니까 주일 헌금이나 십일조 같은 것은 한 번쯤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는 명백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지난주 부흥회의 기간 중에 매 시간마다 특별 감상금을 바쳤으니까 이번 주일 한 번쯤은 감상금을 또 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얄팍한 계산을 하는 것 역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렴차기 짝이는 모습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희생제물을 수십 마리씩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리는 장막절 기간 중에도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 양 두 마리의 상번제를 반드시 따로 바치라고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의 예물을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필수적인 순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8장 16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해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매년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지키는 유월절과 바로 그 다음 열다섯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대한 특별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기간 중에 대표적인 행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표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그에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교절 기간 중에 바칠 제물만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셨습니다. 물론 큰 절기인 만큼 그 특별 제물 역시 질적으로 최상급이면서 동시에 양적으로도 아주 많은 것이었는데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 역시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꼭 바쳐야 했습니다. 본문 다음은 26절 이하에서는 칠칠절, 즉 맥추절이 나오는데 역시 그 절기기간 중에 바쳐야 할 제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29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주요 절기들이 이어집니다. 일곱째 달에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는 절기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고 한 대로 소위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였습니다. 아까 유월절을 지켰던 정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력에 따른 것인데 그 종교적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되는 날이 당시 사회적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나팔절은 오늘 우리의 신년주일에 해당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29장 7절 이하에서는 그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지킨 대속죄일이 나오고 이어지는 12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 속죄일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에 해당되는 장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실은 이 모든 특별절기들을 언급할 때 역시 그 절기의 다른 의미나 행사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지극히 짤막하게 설명하시고 그 대신 그 절기 중에 바쳐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일과 절기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대한 순서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곧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특별 절기를 이처럼 제물을 바쳐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는 다른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게도 물론 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기란 음주와 폭식과 행음으로 일관된 오직 자기네 스스로를 즐기기 위한 축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처럼 스스로에게 퍼먹이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그 모든 특별 절기들을 실로 거룩하고도 뜻깊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특별 절기를 앞두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에 지킬 행사나 절기를 두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일절 하지 않고 단지 그날 드릴 특별 헌금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지나가면 아마 많은 교인들은 거부감이나 반감부터 생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대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광고는 도말할 것도 없고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조차 강단에서는 사람 가급적 언급하지 말아야 할 무슨 터부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성일에 따르는 특별한 의미와 다른 특별 순서를 강조하신 때도 있으셨지만 그와 꼭 마찬가지로 그 성일에 반드시 바치할 예물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던 까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장장 두 장에 걸쳐 오직 각 절기마다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예배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순서가 결코 아니며 설교나 광고에서 가능하면 꺼내지 말아야 할 끌끌한 주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성일과 절기를 지킬 때 그에 따른 특별한 예물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그날의 실로 즐겁고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요긴하고도 필수적인 순서임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전을 향해 이제 본격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라는 훈시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합당하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면서 성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승리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줄 필수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상반기를 다 보내고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런 하늘의 훈시를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내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내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교만한 자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은가라고 교회를 비방하고 신약시에도 11조를 꼭 바쳐야 합니까? 라고 목사에게 항의하는 것은 사실상 신성모독적인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종 헌금의 종류와 액수를 정해놓고 명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예배 시간 중에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교인이 있으니까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오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든지 절기 때마다 특별 헌금을 꼭 그렇게 바쳐야 하나라고 불만을 품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리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가족에게 진정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헌금 생활 또한 신장을 누리는 은혜인 것을 처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이제 희년맞이 5대 목표 완수를 향해 더욱 힘찬 도약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이같이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진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꼭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빠짐없이 바치며 또한 이처럼 온전한 헌금 생활이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과 절기를 실로 뜻깊고 은혜롭게 만드는 귀한 순서임을 명심함으로써 다가오는 가을의 세계절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1성전과 두 군데 자문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하신 분께서는 손을 드시고 전서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여금 모든 자연계를 다스림으로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바로 그 생존의 복을 누리게 된 은혜를 깨닫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제공하시는 창조주께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바치게 하시고, 그처럼 당신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정성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은총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망덕한 현대교인들이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에 빠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헌금을 두고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따위의 건방진 생각을 결코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해 주옵소서. 가끔 한 번씩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바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식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대로 각종 헌금을 모두 다 온전히 바치게 해 주옵소서. 헌금 순서가 예배 시간 중에 유일하게 부담스러운 순서로 생각되고 있으면 그 예배를 통해 결코 자신을 산재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백히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통해서도 은혜를 체험할 줄 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경애의 성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으로 섬기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는 이 신실하고 정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통해 또 사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그래야 그 복된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구별하신 날 성전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중에 주님의 것 11조와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때마다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치
여기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져오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 층화된 진교실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각종 위험을 드린 가운데 유년 3주기의 김효원 어린이 평생 선교 헌금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심하다 때마다 세상 욕심이 나를 유혹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밀려왔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시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의의 자체가 목적 자체가 오직 그 주를 위해서 드림으로 선한 일에 부유한 것에 있음을 명심하게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도 이 제단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온전한 예물들을 주님께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소망고대 맞이하는 경애의 성도들이 모든 직장과 기업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아름다운 제단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 구속사를 위해서 선한 일에 부유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갑절의 축복이 늘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평안한 인생길에 늘 만나로서 영원의 양식을 먹이시며 위태하고 힘들 때에도 불과 구름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늘 감사함으로써 여호와께 온전한 제물을 항상 기쁨과 정성으로 바쳐 그 당신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선한 족적을 많이 남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